2012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이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전문 자원봉사자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치인, 각계 인사와 수상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 가야금 병창 등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웃들에게 봉사를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10개 분야에서 이번에 엄중하게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이어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240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자원봉사 대상은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나눔과 자원봉사를 실천해온 모범봉사자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천재TV 이지영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재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